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뒤에 분들도 안녕하세요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뭐 젖힌다고요? 아, 노래도 잘 부른다고. 아버지 감사합니다. 네, 어머니 너무 좋다고. 또 이런 말은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여러분 일단 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저는 트롯 깨꼬리 문초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세상에 세상에 엄청 많이 오셨네. 저기 위에도 전망대 쭉 안녕하세요. 보이세요? 잘 들리시고. 네.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뒤에도 계시고. 깜짝 놀랐네. 전국에 계신 분들 여기 강진에 다 모이셨는가 봐서 진짜 깜짝 놀랐네. 첫 곡 미스고라는 곡 띄워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? 듣기 괜찮으셨어요? 감사합니다.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매니저가 노래 잘한다고. 아따 그게 오늘 가수가 떠야 된디 매니저가 떠보러 왔고. 네, 본인이 더 유명해져가지고. 네, 그래도 여러분들 매니저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문초이도 조금 기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제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? 아버지는 막 모자를 돌리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다음 곡은 제가 신곡이 나왔어요. 미매의 등불을 만드신 김정훈 작곡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곡인데요. 아주 진한 정통 트로트거든요. 이 호남선을 탈까 아 경부선을 탈까 결국에는 목포행 10시 50분을 탔는지 부산행 10시 50분을 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네, 끝까지 들어보시고 노래가 좋으시면 주변에 가셔가지고 아따 문초이 10시 50분 노래 징하게 좋더라 하고 어떻게 좀 소문 내주실 건가요? 그럼 10시 50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분들이에요? 어머 세상에,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는데,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전라도의 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근데 또 부산에서 현인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이제 부산 쪽에서 활동을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, 우리 전라도에서는 어째 문초이를 이렇게 안 불러줄까 했는데, 우리 또 목포 MBC에서 문초이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니까,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얼굴 보니까 정말 정말 이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, 앞으로도 문초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문초이 앞으로 겁나게 사랑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다 같이 함성과 박수! 아,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정말 좋은 힘 많이 얻고 갑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문초이 때문에 즐거우셨으면 좋았을 텐데,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그러면 앵콜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곡 띄워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셔도 괜찮을까요? 비니저 불러라고! 아따 엄마, 찌 너튜브 들어가면은 바 엔터라고 검색하시면은 우리 대표님 영상도 많고 문추이 영상도 많으니까, 또 초대해 주시면은 그때는 우리 대표님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마지막 곡, 아니 우리 뒤에 손태진 선배님이 오셨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무대에 집중을 안 해주시면 문초이가 안 내려갈 거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태진 선배님을 빨리 볼 수가 없으시겠죠? 여러분, 우리 선배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! 에라보 간다! 그렇게 좋으세요? 너무너무 부러워요. 나도 누가 문초이 저렇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!
지금까지 문초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